저 여기저기 저 영우기획 직원들이 묵고 있을 텐데 저 몇 호실이죠? 어때? 이번 광고 우리가 따낼 수 있을 것 같아? 싫다. 둘이 있을 때 일 얘기하는 거. 아, 미안. 이번 일이 워낙 큰 건이다 보니까. 걱정하지 말아요. 제 실력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. 그거야 물론 믿지. 아이고, 가야겠다. 이러다 들키겠어. 부인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하셔서요. 어디 갔어요? 네? 우리 집사람 어디 갔냐고요? 저기 여보, 나랑 얘기 좀 해요. 알긴 알아요? 당신 무능한 거? 뭐야? 남자가 오죽 할 일이 없으면 되지도 않는 생각하면서 엄마 마누라 일하는 데 찾아와서 이러겠냐고요. 우리 이 여자가 진짜. 여자들만 감이 있는 건 아닙니다. 확증을 잡지는 못했지만 분명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. 당신 뭐해? 빨리 안 나오고. 나가요. 왜요? 뭐야 당신? 지금 그 복장으로 출근하려고? 거기 뭐 묻었잖아. 어머, 이게 뭐지? 갈아입고 나가야지 안 되겠어요. 어쨌든 당분간 서로 조심하자고. 알지? 당신과 내 관계가 들통이라도 나는 날엔 우리 둘 다 끝장이라는 거. 알았어요. 그리고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내가 시킨 대로 해. 어떻게 해요? 지금까지의 말씀을 추정해보면은 이 남편분께서는 질투망상장애라고 하는 이 전형적인 의처증 증세를 보이고 있으시는 것 같군요. 네. 절 환자로 몰기 위해 정신과에서 의처증 남편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상담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.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또 사무실에서 야근한다는 말에 직접 찾아갔죠. 말로 합시다, 말로. 뭐, 말로? 당신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말로 할 수 있겠어? 어? 아, 물론 그쪽 기분 어떨지 이해합니다. 하지만 저 이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? 문제는
어떻게 해결을 보느냐 하는 거죠. 해결? 무슨 해결? 내 마누라랑 붙어먹고 나한테 뭐 돈이라도 먹여서 끝을 내겠다는 거야 지금? 웃기는 소리 하지 마. 내가 너희 두 년놈을 이대로 둘 것 같아? 기다려. 온 회사를 다 알리고 간통죄로 집어쳐놓은 다음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. 여보, 내가 잘못했어요. 한 번만 용서해줘. 여보.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. 그래도 들어가야 돼. 알지? 이 사실 회사에 내가 알려지면 당신이나 나나 치명적이라는 거. 내가 알려준 대로 잘해. 알았어? 알았어요. 현장을 목격한 기분이 어때요? 언제부터 그 자식 만난 거야? 그게 그렇게 궁금해요? 뭐 굳이 알고 싶다면 말해줄게요. 우리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예요. 내가 선배인 이들이 제치고 어떻게 차장으로 먼저 승진했는지 알아요? 그 사람이 도와줬어요. 그 사람 우리 회사 사장 사위거든요. 얼굴도 그만하면 잘생겼고 능력도 있고 뭘로 보나 당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. 그 사람 그거 갖고 되겠어요? 어디 더 때려봐요. 똑똑히 알아둬요. 당신이 어떻게 나오든 나 그 사람하고 끝낼 생각 없다는 거 그거 알아요? 그 사람 잠자리 테크닉도 당신보다 훨씬 좋다는 거? 당신 미쳤어? 그래, 나 미쳤다. 미쳤어! 근데 똑똑히 알아도 날 이렇게 만든 게 누군지 알아? 바로 당신이야, 당신이라고! 여보세요? 어디에요? 아래층이야. 당신 진단서 떼고 있어. 근데 정신과 의사 소견서나. 오후에 보내주기로 했어요. 알았어.